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 총선에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된 지 16년째지만 현실은 아직 미흡하기만 합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인 오지성 씨는 지난 총선 때 대구의 한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투표소가 마련된 곳은 2층. 하지만 승강기가 없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결국 투표소 밖에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표한 용지는 제가 할 수 없었고 거기 투표한 용지를 받으시는 관리자분, 그러니까 지정한 두 분이랑 제 활동지원사랑 같이 올라가셔서 그 투표한 걸 직접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 투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대구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노지성 씨와 비슷한 차별을 받은 사례를 모아봤더니 총 52건이 모였습니다. 참정권을 침해받은 사례 32건, 일상적인 차별 20건입니다. 기표대가 높아 기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임시기표소에서의 투표 행위, 그리고 투표장까지의 차량 미지원 등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차별받은 사례를 개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 법률이 한낱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인을 시민의 인원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서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6년째. 하지만 장애인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